9월 초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개최된 제21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해외지역회의. 한반도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주지역 25개 국가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서울로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모두를 주목시킨 이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제21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소개하고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통파원 24시. 이번에 통파원 24시가 달려간 곳은 민주평통 제21기 미주지역회의 현장입니다. 이번 미주지역회의의 슬로건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이번 회의를 위해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브라질, 중미 카리브, 남미 서부 등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1,850여 명의 자문위원 중 약 730여 명의 자문위원이 현장에 참여하는 등 1,2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먼 길을 날아 고국으로 날아온 자문위원들의 모습에 반가움, 설렘, 열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회의 일정은 3박 4일, 짧고도 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회의에선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은 물론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외 자문위원회 통일 공공 외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외 지역회의의 시작에 앞서 미주 지역 20개 협의회를 상징하는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열린 개회식. 이어서 진행된 김관용 수석 부의장의 기조연설. 정책 설명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문위원이 세계 각지에서 통일을 위한 공공 외교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주장하며 빗장을 굳게 걸어 닫았습니다. 하지만 민주평등 의장이신 대통령께서는 8.15 통일 독도론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통일 패러다임을 확실히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선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 스토리를 하나하나 만들고 국정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남남 갈등을 뿌리 뽑아 통일 에너지로 성화시켜 가겠습니다.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앞날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틀을 구축해 136개국 2만 2천 자문위원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울림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확산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진 태영호 사무처장의 업무 보고. 민주평통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 미션을 놓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도출하는 이런 이제 세미나도 했고, 여기에 기초해서 아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밴쿠버에서도 한국 참전의 참전 영사의 날 이걸 꼭꼭 잊지 않고 예,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 협의에서도 물론 다 하시겠지만은 이런 하와이나 밴쿠버 이런 협의 활동을 뽑아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한국전 참전 영사들을 찾아도 가고 그들을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헌화식도 이런 행사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만나본 자문위원들의 정책 설명과 특강.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듣고 해외 현지에서 통일을 위한 공공 외교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차례 회의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휴식 시간에도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데요. 네, 미주 부의장 강일환입니다. 제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캐나다, 그다음에 미주 전역, 그다음에 멕시코, 또 남미, 그리고 멕시코에는 카리브 해안에 있는
이번에 우리하고 외교관계를 체결한 쿠바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뭐 미주조에게 자문위원들이 와서 또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임원들끼리 또 각 지역 위원들끼리 인사도 하고 이번에 와서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목적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8.15 광복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협회의 회장님들이 우리들이 정치단체는 아니지만은 우리들의 통일에 대해서 이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국제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한국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한국 통일이 국제사회에도 필요한 거고 또한 우리 우군들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은 미국에 가서 각 지역 협회 회장님에게 우리들의 우군들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것이 자문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무슨 정부에서 우리한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제21기 미주조약회의 파이팅! 계속해서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어디선가 들리는 웅성거림. 특별한 사람이라도 찾아온 걸까요?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윤 대통령. 곧 격려사를 이어갑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문턱에 고국을 찾아주신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해외 순방을 나가서 우리 동포들을 만나보면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께서 얼마나 그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유, 민주주의, 평화, 통일에 대한 동포 사회의 여론을 모아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알리고 거주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세계 136개국 4천여 명의 해외 자문위원 분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49분이 미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우리의 자유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 번영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많은 자문위원들께서 통일 시대로 시간여행을 하였지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통일 대화가 열린 다음 날 협의회별 분임 토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해외 자문위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임 토의가 진행되자마자 진지한 모습으로 토론에 임하는 자문위원들. 통일에 대한 염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다양한 시간들로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제21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지역별 분임 토의에서는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실천 방안 발표까지 함께했는데요. 해외 자문위원들의 평화 통일과 공공 외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이 시간. 비언 유토피아는 저희가 쉽게 접하기 힘든 워싱턴은 미국 수도이자 세계 정치 1번지입니다. 이민의 종가로서 이민 1세대 우리 조선 선조들이 하와이 현지에서의 활동도 궁금해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통 댈러스 협의회 회장 오원성입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을 돕기 위해서 나섰지만 처음에는 이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찾아낸 것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가족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북한 동포에게 편지 쓰기를 하면서 그 가족들을 떠올리게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그 11월부터 북한 인권 개선 순회 캠페인을 저희들이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11차 캠페인을 실시를 했고요. 올해를 북한 인권 개선의 해로 정한 이후에 금년 말까지 14차 북한 인권 개선 순회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앞으로 향후 돕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미서부협의회 부회장 섭다이아나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 국제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저 같은 2세, 3세 친구들을 위해 저희가 먼저 공부를 하고 또 그 공부한 내용을 저희 현지에서 아르헨티나 친구들 그리고 남미에 있는 친구들과 나누는 게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청년분과나 아니면 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이 더욱더 SNS와 유튜브를 통해 더욱더 알리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todos nuestros amigos de Latinoamérica les pedimos participación e interés en la unificación de Corea del Norte y Sur. 길고도 짧았던 제21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가 드디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재능기부와 전문 예술가의 공연이 이 순간을 축하하는 듯한데요. 나흘에 걸쳐 진행된 민주평통 제21기 미주지역회의는 강화도 등 남북 접경지역 탐방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다 넘어 보이는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한데요.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해 나간다면 통일의 미래가 활짝 열리지 않을까요? 해외 자문위원들이 함께 모여 평화 통일에 대한 역량과 의지를 다진 만큼 앞으로 더 힘찬 발걸음 내딛길 응원합니다. 제21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 화이팅!